아침 기분 좋은 만남, 아침마당 전북입니다. 오늘이 11월 1일이잖아요. 네. 숫자가 다 하나하나하나. 왠지 저도 외로워요. 숫자처럼. 그래서 그런지 친구들에게 자꾸 제가 연락을 하게 됩니다. 모임하자, 저녁 먹자, 약속 있어? 막 이러면서 쓸쓸해요. 그거는 이제 가을 타시는 것 같아요. 그쵸. 저는 이제 어제 그 고구마를 마지막으로 네. 수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텅 빈 밭을 보면서 왠지 모르게 가슴 한켠이 조금 슬퍼지는 듯한 느낌이 그렇소. 들더라고요. 그리고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그 낙엽들을 보면서 네. 아, 내 청춘도 저렇게 굴러가고 있구나. 그런 느낌마저도 들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또 홍임 씨가 어울리지도 않게 가을을 또 제대로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을에는 책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책만큼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는 게 또 없거든요. 예, 다들 아시겠지만 지난달에는 우리 한강 작가님이 노벨 문학상을 수상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요, 전국에는 책 읽기 열풍인데 홍임 씨님, 책이나 한번 읽으세요. 예. 네. 저희 집은 책이 많아요. 근데 그 책이 책장이 없고 장식장에 있어요. 그 의미는 장식하려고. 바람이 분다 가라, 채식주의자. 그리고 서랍에 저녁을 넣어두었다. 이런 책들. 그 책은 없더라고요. 근데 장식용으로 쓰고 있는데 누구나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효 씨, 내 마음 알잖아요, 잘. 제가 잘 알까요? 어머, 글쎄요. 저는 학창시절의 별명이 문학소녀였거든요. 그래서 이번 가을에는 뭔가 시랑 좀 더 친하게 지내려고 합니다. 사실 좀 어렵고 두꺼운 책은 첫 장부터 딱히 들어가려고 하는 이게 무슨 얘기야? 예, 좀 약간 깜깜하거든요. 그런데 시는 뭔가 간결하면서도 쉽고 또 어떤 나만의 시상이 막 떠올라가지고 막 시를 좀 약간 써보고 싶은 막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시상이 떠오른다. 정말? 문학소녀가 맞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문박소녀인데. 문박소녀? 네. 문박소녀. 문 밖에 있는 지요. 어서 집이 들어가요. 네. 자, 그래도 문학소녀라고 하는 지효 씨. 어떤 네. 시상이 막 떠올라요? 네. 정말 아름다운 시상 하나가 떠오르는데요. 탄탄대로 잘 풀릴 거야. 탄탄대로 다 잘 될 거야. 하쿠나 마타타. 이게 뭐야 이게. 아, 지효 씨. 아, 깜짝 놀랐네. 어디서 많이 들어봤다 했더니 지효 씨 노래 가사잖아요. 아, 진짜 깜빡 속을 뻔하셨네. 아, 사실 이 가을을 감수성 계절이라고 하잖아요. 네. 제가 이렇게 제 마음을 꽉 채워줄 글을 시 한 편을 한 편을 쫙 읽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아, 오늘 주인공이 시에 관련된 분들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시를 읽고 쓰고 낭송하면서 세상과 소통하는 분들인데요. 문학의 숲 회원 네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시인들이 나오셨으니까 네. 자기소개도 시처럼 해주실 것만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정선 선생님부터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문학을 자신과 연애하듯 목숨처럼 사랑하는 문학숲 대표 이정선입니다. 이 뜻깊은 가을날에 추억 한 자락 영원히 간직할 수 있도록 초대해 주시면 깊은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바로 좋습니다. 자, 그 옆에는 우리 시 낭송가 최석용 선생님 모셨습니다. 가을날 노랗게 물들인 은행잎이 바람에 흔들려 휘날리듯이 그렇게 가을이다 님께서 부르시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그 문학의 숲 고문이자 시 낭송가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 시낭송가 최석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자, 그 옆에 우리 김재원 시인님. 시는 당신의 노래. 안녕하세요. 시의 매력에 푹 빠져서 10년째 시를 쓰고 있는 김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맨 마지막 우리 최성용 시인님. 강나루 밀밭길을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문학의 숲 고문 역할을 하며 노년을
즐겁게 보내는 추성룡입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역시 자기소개에 그 19절들이 꼭 들어가는군요, 이분들. 역시 다르세요. 네. 자, 일단 어떤 모임 단체인지 회장님이 좀 소개해 주세요. 아, 예. 저희는 2001년도에 독서 모임을 시작해서 지금 현재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그러니까 회원들을 거느리고 있는데 한 150명 정도 함께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전주를 알리고 전라북도를 알리고 또 같이 문학활동도 하니까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네. 회원이 150명 정도 계신다고 하셨는데 전라북도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다른 지역도 있는 건가요? 예. 예. 예를 들어서 서울, 대구, 부산 찍고 하듯이 네네 그렇듯이 LA까지도 돼 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짐이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오기까지는 과거, 현재, 미래가 함께 가듯 그들을 어떻게 잘 섬겨야 될까 하는 게 제 목적, 제 삶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문학의 숲 모임을 만드신 장본인이 이정선 회장님이시잖아요. 네네. 그런데 모임을 만드신 이유가 외로워서라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아니 전 세계 회원들이 그렇게 많은데 외로울 시간이 있으실까 싶은데 정말 그 이유가 맞나요? 네, 지금은 제가 원래 강원도 정선이 고향인데 남편이 울산에 살았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고향인 전주로 오다 보니까 무인도인 것 같습니다. 외로우니까요. 그 책을 좋아하다 보니까 독서 모임을 만들게 됐고 또 그 다음부터 이제 기린 문학 같이 공부하면서 그걸 영역을 넓혀 간 것 같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게 몸에 항상 젖어 있다 보니까 실행에 옮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수경 스님 혹시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예. 인문학 강의도 하고요. 명사들을 초청해서 그것도 듣고 그다음에 정기적으로는 문학 여행도 하고 모여서 이렇게 토론도 하고 또 1년 동안 수학했던 시들을 모아 동인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같이 공유하고 그렇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그 좋은 활동들을 많이 해주시고 계시는데 오늘 방송에 나오신 방금 말씀하셨던 최석용 시낭송가가 계시고 맨 끝에는 최성용 시인이 계십니다. 둘이 성용, 석용 이렇게 되거든요. 혹시 그 최성용 선생님 두 분이 형제지간, 사촌 이런 관계신가요? 아, 형제지간은 아닙니다. 그런데 나이가 1950년생으로 같고요. 취미도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있습니다. 예. 사이좋게 지내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제가 마음이 뿌듯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야, 내가 너보다 좀 잘생겼잖아. 이런 거 있거든요. 혹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최성용 선생님, 최석용 선생님이 더 잘생겼다고 생각하시나요? 본인이 잘생겼다고 생각하시나요? 아, 물론 제가 잘생겼다고 생각하죠. 야, 물론. 최성용 시인님, 제가 이게 시에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그런데 시를 쓸 줄을 몰라요. 근데 저 같은 초보자들도 이렇게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팀 분위기가 아주 좋다고 하던데 그 팀 자랑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아, 남녀노소 불문하고 시를 잘 쓰든 못 쓰든 우리 시 단체에서는 환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시를 읊을 때, 쓸 때 칭찬을 많이 해줘요. 잘 오셨고요. 저희도 환영하고 정말 인연이라고 생각하는데 KBS 전주와 인연이 처음이 아닌 분이 오셨대요. 김재원 시인. 지난번 5월에 KBS 갤러리에서 시화전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문학의 숲이. 우리 그 갤러리에 오셔가지고 이 전시를 하셨군요. 시 직접 쓰시고 그러신 것들을. KBS 그 방송국에서 시화전을 한다니까 일반인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들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모나 그 고향에 관한 그런 글들을 보면 가슴이 이렇게 울컥하고 그래서 많은 이제 감동을 일으키고 같이 이제 공유도 하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조금 쌓여 있는 그 시화전 책들이 부족할 정도로 그런 반응이 좋았습니다. 네. 네. 오늘 그 저희 또 스튜디오에 이렇게 또 그 시화 작품들을 네, 많이 네. 가지고 오셨습니다. 뭐 성류 들국과 가을 만추 그리고 가을 서정시처럼 뭐 이렇게 많이들 가지고 오셔서 그 만추 김재원 추억 물든 나뭇잎 찬소리 회초리에 눈물이 흐르고 이렇게 맞게 써 있는 거를 많이 가지고 오셨는데 네. 이 갤러리 느낌도 나고 굉장히 그 좋으네요. 그렇죠. 이런 말씀 드리면 조금 서운하게 이제 들으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무거우시면 놓고 가셔도 괜찮다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지난번에 한복은 한 30kg 됐는데 그 들고 가시더라고요. 네, 이거 놓고 가셔도 괜찮다는 괜찮아요. 말씀. 괜찮아요. 네. 네. 시화전 하면 시와 그림이잖아요. 네. 시도 직접 쓰고 그림도 직접 그리시는 거예요? 아, 그림도? 네? 그런 거예요? 그 시화전으로 그 쓰이는 것은 그림이 아니라 그 사진으로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아, 사진. 네, 이정선 회장님의 그 친하신 그 멘토로 그 유명 사진 작가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많이 바쁘세요. 근데 문학의 숲 것만 해주시고 작업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게 캔버스에다가 입히는 거예요. 그 시와 작품도 멋있지만요. 또 시는 다 이렇게 눈 감고 들어야 뭔가 제맛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딱 뭔가 가을과 어울리는 시 한 편을 딱 들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정선 회장님 혹시 어떤 시 준비하셨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 가을이라는 시를 준비했는데요. 네. 가을을 보면 우리는 노후의 삶, 노년기를 보게 돼요. 왜 겨울 되면 묻혀버리잖아요. 그게 너무 안타까웠던 거였어요. 멀지 않아도 가지 않을까 두려움에. 그래서 제가 그 시를 하게 됐어요. 왜? 우리 노년의 삶을 보는 거니까. 네. 네.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정선 시인의 그 시 한번 우리 들어보도록 해요. 네. 가을 이정선 곳간의 알곡들은 가득 채워지고 갈색들 하나 둘 모여 아느작 아느작 춤추는 사이 인적 드문 고즈넉한 산사 울림이 시작된다. 눈가에 이슬 맺히는 고승. 저무는 햇살 바라보는 순간. 개미허리만큼 굽어진 세잔한 몸이지만 쪼그려진 머리를 한 할머니. 밝은 미소로 다가온 순간 새들새들해진 마음 이드르 이드르 피어난다. 멋진 시를 그렇게 낭송을 해 주셨는데 네. 저희가 그럼 또 그 또 답사를 하나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원주 씨 이렇게 네. 살짝만 약간만 돌아봐 주실래요? 원주 씨 살짝만 돌아봐 몸을 살짝만 돌아봐 주세요. 아, 예. 몸을 살짝만 네.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는 그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홍임 씨, 네? 홍임 씨가 가야 할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그냥 일어서서 문 열고 나가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되게 좋겠네요. 네, 네 지금. 아무튼 우리 이정선 회장님 가을이라는 제목처럼 그런 가을의 풍경이 눈앞에 생생하게 그려져서 정말 좋았습니다. 정말 잘 들었어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아, 정말 문학적 소양이라는 게 무언지를 확실하게 느끼게 해주십니다. 우리 또 시 얘기 계속 하자고요. 네, 네. 시 얘기를 계속 할 텐데 명찬에 다른 분들은 신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우리 최석용 선생님은 시 낭송가 이렇게 맞아요, 돼 있습니다. 그 시는 안 쓰시나 봐요. 낭송만 낭송만 하시나. 그렇게 되신 건가요? 뭐 저도 습작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네. 전문으로 낭송을
하죠. 아~ 어떻게 처음부터 직업이 그 신앙송가였나요? 직업이 성우였습니다. 예, 한 30여 년 가까이 성우 생활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전문적으로 낭송, 지금도 이제 성우 활동도 이제 녹음이 의뢰가 오면 하긴 하는데요. 네. 뭐 그렇습니다. 가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신앙송을 하게 되신 건가요? 정년을 한 3, 4년 앞두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노년에. 그래서 이제 그걸 전문적으로 이제 좀 관심을 갖고 파고들어서 그 열심히 해가지고 뭐 학교, 뭐 양로원, 뭐 교회 단체 뭐 많이 했죠. 도행사, 시행사 그렇게. 그리고 저는 특히 그 전국구로 밖으로 서울 뭐 이런 데 뭐 수원 다 다닙니다. 충청도. 아, 그러셨군요. 그러세요. 네. 딱 들어보니까 내공이 굉장히 보통이 아니실 것 같거든요. 하신 지는 얼마나 성우 활동하신 지는? 한 30여 년 가까이 됐죠. 아, 네. 30여 년. 와. 네. 그러니까. 아니 근데요. 성우랑 신앙송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좀 약간 다른 것 같거든요. 좀 비슷하면서도 좀 약간 다른 느낌인데. 네. 그거를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시를 이렇게 좋아하시거나 이렇게 읽는 거를 좋아하셨나요? 그 6학년 때 오 시주가 있었는데 한 12편 정도 됐는데 선생님이 외운 사람부터 차례차례 보내는 거예요. 아 맞아 그런 거 있었어요. 그래서 아. 집에 갈 욕심으로 네. 그 12편을 외워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시에 관심이 있고 재미를 붙였죠. 네. 그래갖고 뭐 지금도 뭐 초중고 교과서의 한 80%는 제 머릿속에 남아있어.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네. 중학교 때 그 성우 선생님들 뭐 구민, 이창환, 고은정 뭐 이런 분들이 원반을 만들어서 그게 학교가 있었더라고요. 네. 그래 학교에서 틀어주는데 저는 이제 일요일 날 쉬지도 않고 학교 가가지고 그걸 이제 들어보고 그랬었어요. 그러셨구나. 그게 이제 동기가 됐지 않냐 약간 네. 그런 생각도 들고. 어허. 근데 성우 출신이셔서 그런지 독특한 시 낭송법을 개발하셨대요. 그 낭송가들이 단조롭고 천편일률적이고 획일화 물론 잘하는 사람도 많습니다만 네. 획일화되고. 그걸 탈피해보고 예술은 창작이지 않습니까? 네네. 창작인 창작 창의력 독창성 순수성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희노애락 이 네 가지에다가 애호욕 사랑의 오 미워할 오 욕 욕심욕 이 칠정에다가 인간의 감정 모든 예술의 기본이 뭐 영화든 소설이든 뭐 음악이든 미술이든 그 칠정에서 많이 그 이렇게 소재로 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다가 제가 이제 시웅 낭송법, 시 낭송과 웅변을 접목해가지고 한 시에 따라서 한 5%에서 30%까지 강렬하게 클라이막스에서 이제 표현하지요. 그다음에 드라마 기법, 뭐 퓨전 낭송법, 또 뭐 나레이션 기법 이렇게 해서 12가지 낭송법을 아주 독특하게 나름대로 또렷하게 한 100여 편을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알겠습니다. 우와. 그러면은 네. 성우 생활 30년을 마치시고 시에 빠지셨습니다. 12가지 특별한 신앙송 비법을 개발하셨는데 오늘 그중에서 한 두세 가지 정도만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먼저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 웅변. 웅변. 네, 웅변. 좋습니다. 흰 무명 띠 머리에 두르고 동진강 어귀에 모여 척외 척화 척외 척화 물결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 저를 찍어주십시오. 저를 찍어주십시오. 그 버전. 예? 예? 한 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전교 회장이 되면 여러분께 도자락을 다 쏘겠습니다. 이런 느낌. 와 멋지십니다. 아, 역시 자, 힘. 웅변 버전 했으니까 이번에는 네. 그럼 어떤 버전? 슬픈 버전. 슬픈 버전 네, 가능하실까요? 네, 네. 논개 그 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거룩한 분노는 종교보다도 깊고 불붙은 청렬은 사랑보다도 강하다. 아, 강낭콩꽃보다도 더 푸른 그 물결 위에
양귀비꽃보다도 더 붉은 그 마음 흘러라. 슬퍼. 뭐가 꽂히는 듯한 그런 느낌. 네. 혹시 그 이번에는 사투리 버전 가능하실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중간에서 네. 따서니까 참 어려운데. 이 땅에 뿌리 내린 5천년 역사에 7천만 단군의 위대한 후예들. 아거 이 땅에 뿌렁구 내린지 5천년이 넘은 뒤 아치 그들 만주 벌판을 그냥 싹 쓸어볼 때 빡빡빡 기어째라오. 아이고. 아니 저희 패널들도 나름 낭송 잘 하거든요. 그래서 김소월 시인의 진달래꽃 한번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 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 자 원준 씨 도전. 원마 나 싫다고요. 다 가부들 함께. 음이 내가 속삭여 주디 땅 다물고 있어볼란께. 사투리 버전으로도 이렇게 해주셨네요. 잘했어요. 그럼 지효 씨 혹시 가능한 버전? 저는 어떻게 슬픈 버전으로 해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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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플 때는 공기 반 소리 반의 소리가 네. 나요. 네. 네. 저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 슬프다.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 아, 너무 슬프지 않나? 슬퍼요. 자, 그러면 이제 한 분 남으셨죠? 네. 목소리가 얇디얇은. 우리 약단장님 네. 어떻게 좀 괜찮으실까요? 웅변 버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제 목소리가 좀 얇아서 좀 응변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 말없이 포이 보내드리오리다. 선방하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네네. 오늘 서민석 단장님은 오디오 감독님의 귀를 보내셨습니다. 갑자기 하셔가지고 제가 만약에 이걸 한다면 잘하실 것 같아요. 그 이게 어차피 또 창작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네. 이방 버전. 이방 버전 진달래꽃. 아 괜찮네. 표정이 약간 이렇게 가야 돼. 듣는 저도 그래요. 이렇게 나무이가 역경 하실 때는 마음. 거의 보내는 거이다. 여기까지. 자, 근데 최석영 선생님 이렇게 보셨잖아요. 예, 예. 저희 중에 누가 그래도 그나마 소질이 있어 보이시네요. 다 개성 있게 다 잘하셨는데요. 네. 네. 그 저 굳이 뽑은다면 이원준. 잘했어요. 아, 최고란 게 우리 선생님, 최고란 게 우리 선생님도. 그러니까 잘하셨어요. 근데 이 모임을 어떻게 성우 활동하시고 퇴직하시고 이렇게 하셨는지, 뭐 지인의 추천인지 아니면 본인이 찾아서 가신 건지. 이제 그 우연히 이제 문학의 숲과 인연이 돼가지고요. 이제 뭐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문학 기행도 하고 그러는데. 제 조그마한 꿈이 있다면은 이 도내 초등학교 뭐 이순신이라든가 뭐 유관순이라든가 한두 편을 추천을 받아서 그것을 한번 시 낭송가들 많이 육성해서 그것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거는 네. 시인께서 한 분이 시 낭송을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시 낭송가 분께서 네. 시 낭송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최세경 선생님 어떤 작품 해주실 건가요? 가을이고 그러니까 국향의 계절이니까 저기 네. 국화 옆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최세경 시 낭송가의 무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나오시죠. 모자까지 쓰시고 예. 국화 옆에서 시인 서정주 낭송 최석영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적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철몸의 뒤안길에서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노란 내 꽃잎이 피려고 한밤에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참 노지 않았었나 보다. 목소리도 좋으신데 연기까지 되시더라고요. 좋았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옆에 계신 김재원 시인도 왠지 목소리도 낭낭해서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작사를 또 하신다고요? 아, 그래요? 아, 네. 저는 주로 서정시를 일기 형식으로 쓰다 보니까 우연히 그 서울에 그 KBS 관현악을 하셨던 분이 작곡가이신데 그분이 제 시집 1시집, 2시집을 보시고 작곡을 해도 되겠느냐고 연락이 왔었어요. 네. 네. 그래서 저는 허락을 했죠, 같이. 그래서 노래를 가요집을 한 제 거 20곡 작사를 하고 그분 10곡 해서 30곡 가요집을 만들었습니다. 와, 대단하시네요. 네. 근데 이렇게 시인으로 활동을 하시게 된 계기가 이모님 때문이라고 들었습니다. 예, 어떻게 또 입문하게 되신 건가요? 네, 저희 막내 이모가 단짝 친구이자 신랑보다도 더 가까운 아주 비밀 이야기를 이렇게 잘 하고 서로 위로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옆에 있었는데 심장마비로 이렇게 딱 이렇게 저기 하늘로 간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때 마음이 슬프고 잠도 오지도 않고 막 새벽에 막 식은땀이 흐르고 근데 술이라도 마실 수 있으면 마시고 잠을 청하겠는데 술도 못 마시고 해서 문득 딱 떠오른 게 이제 밤새 이 슬픈 마음을 글로 쓰다 보니까 이제 시로도 돼서 등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를 쓰게 되었어요. 그런 마음의 위로를 이렇게 글을 쓰면서 이렇게 푸시는군요. 네, 그렇죠. 아니 근데 원래 전주나 전북보다는 타 지역에서 활동을 많이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원래 고향이 이쪽이 아니신 건가요? 네, 전주에서 살고는 있지만 서울에다 등단을 하다 보니까 서울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멀고 벅차서 좀 힘들어 했었는데 아는 지인분이 문학의 숲이라는 단체가 괜찮은 데가 있다고 소개를 받아서 대표님하고 인사드리고 사무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배우고 느끼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김재원 씨는 시를 쓰면서 즐겁기도 하지만 어떻게 온갖 스트레스나 화가 싹 풀린다고 하던데 그건 무슨 얘기예요? 아,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화가 막 나면 막말을 할 수 없는 상황도 있어요. 네.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섬사람이 좀 저한테 상처를 줬다 하면 뭐 좀 나쁘게 악마의 섬 해가지고 제가 파도가 되어서 막 세차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밤새 공격을 하면서 글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섬이 작아져요. 그럴 때는 파도도 좀 잔잔해져서 더 이상 공격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때 마음이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잠도 자고. 야, 혹시 제가 뭐 잠깐이긴 하지만 제가 선생님한테 뭐 잘못 보이거나 그런 건 없죠, 선생님? 네. 절대로 저한테는 그런 저주의 시 쓰시면 안 되고요. 네. 홍임 씨는 괜찮아요. 예, 저 대신에 마음껏 복수해 주세요, 선생님. 저주의 시 막 퍼부어 주세요. 네. 네. 오늘 저녁에 이제 밤에 가셔서 이제 시를 치실 것 같아요. 네. 묵상하시면서 네. 이모 원준이라는 아이가 있었다. 저자색 옷을 입고 왔었다. 원준 씨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김재원 시인하고 원수 착지시면 큰일 날 것만 같은데 그렇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또 이제 아름다운 시를 낭송해 주실 건데 어떤 시를 준비해 주셨나요? 저는 가을바람이 기대어라는 그 시를
네. 썼는데요. 네. 이게 햇살이 가을볕에 이렇게 비칠 때 바람이 살랑 불면 좀 마음이 싱숭생숭 하잖아요. 네. 그런 마음으로 시를 가을바람에 기대어라는 시를 그래요. 썼습니다. 이 시를 듣고 두 장난꾸러기들은 왠지 마음이 차분해질 것만 같은데요. 김재원 시인의 자작시 가을바람에 기대어 청해 듣겠습니다. 가을바람에 기대어 허락 없이 가을볕을 한줌 떼어와 가슴에 내려앉히면 무뎌진 마음이 설레어 일렁대고 바람이 불 때마다 맑은 하늘에 그리움을 덜어내는 그 자리엔 더 크게 헹구어 채워지는 너. 하루를 견딜 수 없는 쓸쓸함을 가을바람에 기대어 살아볼까. 볼 수 없는 널 즐겨 그리워할 수 있으니. 하루를 견딜 수 없는 그 쓸쓸함을 아. 가을바람에 기대어 살고 싶다. 꽂히네요. 역시 차분해졌어, 차분해졌어. 네. 예, 분위기 좋은데요, 진짜? 네. 예. 그러니까요. 뭔가 저도 들어보니까 저도 가을 타나 봐요. 뭔가 저의 마음이 막 녹아들고 근데 진짜 이래서 좀 작사가를 하시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작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걸로는 나는 성에 안 찬다. 노래까지 해야겠다. 예? 그래가지고 노래를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재작년 정도에 이제 구절초 거기 축제를 갔는데 맑은 하늘 밑에 소나무가 파랗게 있는데 그 눈송이처럼 그 쫙 깔려가지고 하얗게 살랑살랑 거리니까 제가 그 장면이 너무 아름다워갖고 그때 한 5분, 10분 만에 막 글을 썼어요. 근데 그 글이 좀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여인이라고 작곡가 선생님이 붙여서 노래를 한번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노래를 만들어가지고 그 구절초 축제 때 그 정읍시청 쪽에서 연락이 와서 제가 노래를 부른 적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기습 질문 하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부르는 가수 그게 좋으면 왼손 그냥 시 쓰고 이런 시인이 좋으면 오른손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오른손 들어주세요. 오른손 노래보다 시가 더 좋아요? 네. 시는요 이렇게 제 마음을 이야기하면서 긴 문장을 한두 단어로 이렇게 함축을 시킬 수가 있는데 이 노래는 처음에는 못 모르고 막 부르다가 좀 더 잘 이렇게 불러오고 또 불러오고 불러질수록 이 노래 감정이나 이 숨이 잘못되면은 그 한 소절의 노래가 망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노래는 어렵습니다. 그럼 여기서 원준 씨에게도 기습 질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데이 전복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좋으면 그대로 앉아 계시고 아침마당 전복이 좋으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저는 이건 앉은 것도 아니고 나간 것도 아니야. 앉은 것도 아니고 나간 것도 아니야. 네, 두 마리 다 놓치지 않을 거예요. 예. 아니 어쨌든 우리 이 선생님께서도 일회성으로 무대에 서신 거지만 와 근데 정식으로 가수로도 초청을 받으시고 또 버스킹까지 하신다면서요. 네. 예. 서울을 다니면서 이제 구절초 노래 녹음을 하다 보니까 우연히 조항조 분이 오셔가지고 제 노래를 감상해 보더니 기본기는 되어 있는데 조금 감정이 부족하니까 낭송을 자주 하면서 감정을 집어넣으면
아, 괜찮은 노래 같다. 버스킹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 해라 해서 한옥마을에서 자신 있게 버스킹도 하고 요즘에는 금산사에 많은 관광객들이 와요. 거기에서 버스킹을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이 무대도 내드릴 거니까 구절초 여인 한번 저희가 들어보겠습니다. 박수로! 순수하게 깔끔하게 불러주셨습니다. 정말 문학소녀들의 그 느낌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데 사실 주변에 문학소녀들 친구들이 꼭 있잖아요. 네. 이 친구들은 청소 시간에도 이렇게 글을 쓰고 네, 뭔가 이렇게 낙엽지면 혼자 나가서 뭔가를 또 쓰고 그랬는데 왠지 이정선 시인 회장님은 그러셨을 것 같아요. 네? 아. 문학소녀 맞았어요? 네네. 네. 저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항상 갈망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책 보는 게 가장 부러웠고 글 쓰는 시간마저도 참 행복해 보였어요. 근데 이정선 시인께서는 좀 뒤늦게 데뷔를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네. 아, 근데 늦은 나이에 시를 공부한다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어렵지 않았나요? 아, 그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어릴 때도 또 많이 아프다 보니까 모든 게 다 쳐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뭐라 감수성은 있는데 이게 안 따라주니까 그것도 너무 벅찼는데 그 어느 틈에가 또 누가 또 나가 보러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도 가장 그리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왜 파면 팔수록 힘든 게 저 그리니까 왜냐하면 문장과 출신도 아니고 국문과 출신도 아니다 보니까 현재 만학도 오면서 같이 공부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간마저도 참 공부는 할 때 해야 되겠고 차라리 시를 쓰면 쓰겠다 생각을 하는 거였어요. 너무 어려우니까. 네네. 그래서 지금은 참 같이 그 호흡해주고 해주신 분들이 계시니까 좀 고맙고 감사해요. 왜? 채찍을 전 좋아해요. 네. 칭찬보다는. 왜? 칭찬 독극물이거든요. 왜? 자만심 생기니까. 그걸 제일 싫어해요. 차라리 연습벌레가 되고 말지 칭찬은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시구나. 아니 근데 시인들이 되게 활동명이라는 것도 있고 별명이 있는데 별명이 미생물. 네네.
때로는 아침 이슬 될 수도 있고 하루살이 될 수도 있고 네. 여러 가지 내포돼 있죠. 네. 왜 하루를 살아도 최선을 다하듯이 그럼 또 내 지인을 통해 들었는데 어떤 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는 하루살이래요. 그럼 저는 하루살 툽니다. 그랬어요. 또 어떤 분은 이삭이래요. 그럼 저는 이삭 툽니다. 그랬어요. 그분들이 보면 굉장히 겸손한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그 철학을 가슴 깊이 답습하고 있는 중이라 생각해요. 네. 그러면 이게 어쩌면 미생물하고 연관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루 살더라도 최선을 다하고 이삭 주는 마음으로 그러면 다 성김의 대상이 되겠죠. 그렇게. 그래서 미생물이라고. 네네. 예. 자, 맨 끝에 계시는 우리 최성용 선생님. 예. 혹시 예. 아내분이 뭐 이제 그런 있잖아요. 네. 나 어디가 신앙송으로 가. 그러면 가지마. 잘 갔다 오세요. 과연 어떻게 할지. 어떤 시기신가요? 처음에는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아. 왜냐하면 늦게 저 귀가를 하니까 예. 싫어했는데 이제 시 작 활동도 하면서 그 뭔가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오히려 저한테 더 권유를 해요. 그걸 그래서 지금은 좀 그 편안합니다. 아. 문학의 숲에 들어오신 것도 아내분의 영향 때문이라고 얘기 들었거든요. 네. 처음에 어떻게 알고 이렇게 들어오게 되신 거예요? 그게 처음에는 이제 독서 모임으로 해서 알게 됐고 그 후에 이제 그 추천이 있었어요. 네. 집사람이 그래서 네. 들어오게 됐습니다. 원년 멤버로서 지금까지 이렇게 함께 해오신 거 보니까 정말 시를 좋아하시고 즐겨 쓰신 것 같은데 네. 그 실제로 일기를 이렇게 시로 쓰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예. 하신 거예요? 예, 저는 그 간단하나마 그 일기를 그 느낀 것을 시로 요약해서 적어 놓습니다. 항상. 네. 그런데 여행 갈 때라든지 그럴 때도 일기를 써요. 네, 그러면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보면 큰 추억거리가 되더라고요. 한편에 시가 되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일기를 그 시로 씁니다. 네. 이렇게 매일 짧게라도 기록을 남기시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네.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근데 시가 글이 좀 짧잖아요. 그래서 네. 왠지 좀 빨리 좀 쓸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보통 시 한 편 쓰시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세요? 그 보통 이제 그 시 보면은 한 일주일 정도 소요가 돼요. 왜 그러냐면 먼저 써놓으면 그 시인들의 그 지도도 있고 주변 사람들의 그 권유도 있고 해서 고치기도 하고 다듬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정말 그 생활을 일기화시키고 그걸 또 시화시키다 보니까 아들이 이번에 용돈을 보냈다. 지난번보다 올랐다. 이런 것까지도 왠지 시를 그러니까 예, 그렇게 쓰실 것만 같은 느낌. 예. 예. 그런데 왜 시인들은 각자의 어떤 선정 주제가 있잖아요. 예. 어떤 주제 그런 걸로 쓰세요? 주제는 주로 자연을 배경으로 한 그 나무라든지 꽃이라든지 네. 주변에 일어난 자연 현상을 주제로 해가지고 시와 그 연계를 시킵니다. 네. 그래서 심오하게 이렇게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들려주실 시도 분명히 자연과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겠죠. 어떤 시를 들려주실 건가요? 오늘 성류라는 시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가을을 대표하는 그 성류를 한번 제가 주제로 선정한 이유는 지난 여름에 무척 더웠잖아요. 네. 그렇죠. 엄청 더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좀 시원한 바람이 불고 그래서 이 성류를 생각하게 됐어요. 성류는 강렬한 태양을 받으면서 그 인내 그리고 사랑의 몸부림 네. 그런 것들을 연상하면서 시상을 떠올렸어요. 거기에서 성류를 가지고. 알겠습니다. 자 그럼 그 네. 직접 지으신 성류라는 시 무대에서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네.
성유 서주 최성용 장렬하는 태양 내 가슴 달구어져 화산처럼 더 이상 견디지 못하여 방긋 내민 얼굴 언제부터인지 가슴속 사무쳐진 붉은 가죽 벗겨버린 사랑의 힘 성류꽃 뚝뚝 떨어지던 지난 어느 날 그 향기에 간직한 이야기들 아라리 박힌 사파이어처럼 가득 담겨 입 다물지 못하네 초록잎 사이로 저녁 노을이 비쳐서 환히 밝히며 오롯이 그리움의 산으로 남는가 보다 아주 멋진 신앙송이었습니다. 네. 네. 아침마당 중복 오늘은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인 신앙송과 여러분들과 아주 깊어가는 가을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이제 생방송 진행하고 그러다 보면 긴장감이 많은데 쉬는 시간, 쉼의 시간을 갖는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맞아요. 아 근데 회장님, 네. 회장님을 통해서 많은 회원들이 시인으로 데뷔한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하던데 맞나요? 예. 예. 이제 어떤 간호사님 같은 경우도 있었고 또 동네 어르신이 70 평생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했었어 실제 그런 거면 가슴이 뿌듯해지겠죠. 네. 그 초에 묻힌 분들을 발굴하는 게 제가 하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가장 보람을 느껴요. 아. 네네. 왜 그분들 인생을 바꿔주니까. 바꿔주니까. 예. 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하라면 하면은. 자기 처음에 그 반대를 해야 돼. 밀어붙이면 네. 그게 옳았다는 걸 판단을 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너무 좋아했고 또 73세 되신 분은 또 하는 얘기가 우리 70평생의 식구들이 그렇게 좋아할 줄 처음 봤다고. 뜨겁게 아니 경사났다고 집안에. 그러셨어요. 예. 많이 보람되시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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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석용 우리 신앙송가님은 예, 주변에서 예. 낭송을 좀 배우고 싶다. 원하는 예.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졌다고요? 예, 행사장에 가면은 남자가 사인해달라는 요구도 종종 있었고 아하, 여자도 네. 마찬가지고 네. 또 이렇게 배우겠다 뭐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친구가 돼가지고 따라와서 1박 2일 투어도 하고 그 한 세 건이 있었는데 예. 뭐 대구에 사신 분도 한번 오셔가지고 1박 2일 같이 문학여행도 하고 또 교류도 하고 또 이렇게 전화로도 많이 이렇게 알려주고 또 같이 공부하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자 그런 분들도 그냥 이렇게 네. 배우고 싶어 하시고 그러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럼 우리 아침마당 식구들한테 네.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예. 그 비법 세 가지만 딱 전수해 주시면 뭐 했을까요? 네. 신앙송 잘하는 비법. 예, 근데 그게 마치 그 질문이 어려운데 인체로 말하면 필요하지 않는 기관이 없잖아요. 네. 뭘 할 수, 자기가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그것도 이제 10분을 제가 만들어 봤는데 그냥 그 세 가지를 말씀하라고 얘기하면은 첫 번째가 억양이에요, 억양. 억양. 이게 억양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니까요. 표현도 다르고. 예를 들어서 남성 사중 창단입니다. 금강선녀.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얘기를 하는데 말이 완전히 바뀌어요. 남성 사중 창단입니다. 아하. 금강선녀. 그러네요. 글자 하나도 안 틀리겠는데. 네. 또 전라도 말로 해보겠어요. 남성 사중 창단입니다. 금강선녀. 이렇게 이게 억양에 따라서 이렇게 억양을 잘 그 중시 안 하는데 억양이 나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네. 두 번째는요. 그 뭐
띄어읽기를 나는 강조해요. 띄어읽기. 예. 음악으로 말하면 이게 박자인데. 예. 저 같은 경우는 0.2초를 뛰는 경우도 있고 5초까지 그걸 이제 뛰는데. 예. 뭐 아나운서님이나 뭐 하여튼 성우나 그 띄어읽기 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 우리 귀에 쏙쏙 들어오고 대사가 잘 전달이 되고 그 모든 음악도 그러고 막 그 때에 따라서는 뭐 묵음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띄어읽기 강조해요. 네. 띄어읽기. 그리고 나머지는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한다면은 한 이 열 가지를 다 잘 해도 마이크를 사용을 못 해버리면은 뭐 방송국에서는 그런 일이 없는데 전문가가 하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하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잔잔하게 가는데 그걸 올려줘야 하는데. 네. 안 올려주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뭐 들어보면 공감을 하시겠습니다만 그냥 좀 잘하는 비법. 예, 알겠습니다. 아유, 정말 잠깐이지만 우리 선생님이 열정 강의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저도 잘 참고해가지고 방송하는데도 잘 적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 옆에 계신 우리 김재원 시인님께서는 뭐 시도 쓰시랴, 작사도 하시랴, 노래도 하시랴, 몸이 열 개라도 굉장히 부족하실 것 같은데 그 와중에 엄청난 효녀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현대판 효녀 심청이라면서요. 네. 아유, 과찬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시어머니가 102살까지 저희 집에서 모셨는데 이제 밤에 이렇게 씻겨드리면 몸이 102살이다 보니까 너무 적어요. 뼈만 남고 하고 주무신다고 이제 편히도 못 주무시고 이러고 주무시면 지만 이만큼 숨만 쉬고 계시는데 그게 너무 마음이 아려서 그 이별이라는 그런 시를 밤새 잠이 안 오니까 썼어요. 아니 시어머니에게도 효녀시인데 또 친정엄마에게도 또 제대로 효녀시라면서요. 아니 이제 그때 당시는 저희 어머니 시대들은 그 학교를 잘 다니지 못하셨잖아요. 그래서 맨날 나무만 하러 다니고 그랬는데 집이 가난하다 보니까. 근데 요즘에 제가 이제 시를 써서 어머니 아버지 액자도 거의 집에다 걸어놓고 하니까 좋아하시던데 기회가 이제 면사무소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이 그 할머니들 상대로 그 학교를 다니시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그 디카시라는 그런 시를 써가지고 힘들면 쉬었다가 해가지고 밑에 저희 어머니 이름으로 딱 해가지고 그 이서의 콩쥐팥쥐 그 저수지에 가봤더니 저희 엄마가 딱 이렇게 나무로 걸려져 있는 거예요. 그게 평생 걸려져 있는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족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뿌듯합니다. 네. 보니까 어르신들 잘 모시셨어요. 시어머니, 친정어머니. 이렇게 되면 이제 아이들이 조금 서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엄마는 외할머니, 친할머니만 챙기시고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불만 없었어요, 아이들? 아, 불만이 많았고 저는 이제 어머니가 좀 너무 가련하고 안쓰러워서 할머니 위주로 저는 당분간 살았는데 그 예민했던 시절에 그 상상도 못하는 행동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아이가 토하고 막 응급실로 실려가고 할 때 무조건 참으라 참으라 나도 나중에 저렇게 된다 너의 딸이 나를 그렇게 싫어하면 쓰겠느냐 참으라 참으라 했더니 어느 날 저녁에 보니까 막 숨을 거치게 쉬면서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 아이가 한 10kg 정도 빠져가지고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을 갔더니 아이를 이렇게까지 놔두는 어머니가 어디가 있냐 알고 봤더니 스트레스로 인해서 갑상선을 지금까지 앓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에게 그렇게 효도하고 딸한테는 약간 또 서운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딸에게 서운한 마음을 오늘 방송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서민석 단장님 음악 좀 주시고요. 네. 네. 자, 3번 카메라 보고 자, 말씀하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딸아, 그때는 너무 사춘기고 예민했을 때 엄마가 그 할머니 안쓰러움으로 인해서 너무 신경을 써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구나. 그래서 지금까지 목이 부어있는 너를 보면서 항상 가슴이 아프단다. 그래도 미소를 잃지 않고 지금도 시를 쓰고 있는 엄마를 응원해 주어서
너무 고맙게 생각한단다. 우리 가족 내 식구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아가자구나. 감사한다. 네, 그러셨어요. 아유, 딸이 또 혹시 울 수도 있으니까. 네. 근데 이 좋아하는 시를 절필할 뻔도 했다고. 아, 그래요? 왜 그러셨어요? 이제 사람들이 뭐 문학 활동을 한다면 돈이 안 되잖아요. 네. 뭐 유명 시인도 아니고 뭐 책을 내도 이제 어디까지만 한계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돈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그 시간에 어? 뭐 어디라도 가서 돈을 벌든지 네 취미를 뭐 살려서 네. 생활을 해보지 그러냐 이렇게 조금 나쁜 말로 비꼬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한때는 정말 시를 안 써야 되겠다. 돈 되는 단편이나 시나리오를 좀 잘 배워서 써볼까 그런 생각도 많이 해서 한 몇 달 동안 시를 잊자 하고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살았는데 어느 날 낙엽, 가을에 낙엽 하나가 딱 떨어져가지고 제 그 창문에 달려서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못 본 척 하는데 걔가 계속 떨어지지도 않고 자꾸 자기 몸에다가 한마디만 써줘, 한마디만 써줘 하는 것 같아서 또다시 그 시를 쓰게 또 됐습니다. 일종의 그 중독이죠, 그것도. 그럼 옆에 계신 우리 최성룡 시인님은 시인으로서 언제 가장 이렇게 행복하셨어요? 시화전이라든지 또 시인들끼리 모이고 모이면 예술인들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좀 행복했고 제가 그 친구들 좀 무뚝뚝한 편이거든요. 그런데 시화전하고 보러 와가지고 보고 감탄도 하고 감성이 있다는 동 그런 얘기를 할 때 저는 뿌듯하게 느꼈습니다. 네. 오늘 시 낭송도 해주시고 멋진 이야기도 또 인생 사는 얘기도 해주셨는데 이분들에게 드릴 아름다운 선물이 있습니다. 서민석 단장님 오늘의 멜로디 큐! 좋은 날엔 시인의 눈빛 되어 시인의 가슴이 되어 아름다운 사연들을 태우고 또 태우고 태웠었네. 한 편의 시처럼 그렇게 사실은 네 분을 위한 오늘의 멜로디는 한경의 옛 시인의 노래였습니다. 소통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분들 얘기 듣다 보니 시인들은 자연과 소통하고 맞습니다. 사람과 소통하고 사물과 소통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통의 시간을 열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은 시 부탁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아침부터 그 마음의 양식이 차곡차곡 쌓여서 그런지 모르게 갑자기 또 배도 부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네. 올가을에는 집에 고구마 한 박스 사다가 쟁여놓고 마음껏 먹어야지라는 생각도 분명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네. 책 한 권 꼭 사셔서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서점에 가서 15,000원 책 한 권 결제했거든요. 굉장히 뿌듯해요. 좋아요. 그 책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대통령은 웃긴 여자 지은이. 김태은 꼭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행복한 소식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책 한 권 줄게요. 대통령 웃긴 여자.